자, 눈 밑 꺼진 부위의 정확한 깊이에 정확한 양으로 시술 의사가 스킬 있게 잘 주입하는 경우에는 이 필러와 달리 어색함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 눈 밑 꺼짐과 악감대 꺼짐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윤철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눈 밑이 꺼지면서 다크서클은 심해 보이죠. 자, 근데 이러한 현상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랫동안 눈 밑 꺼짐 없이 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 눈 밑 꺼짐 현상이 왜 생기고 또 어떻게 예방하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얼굴은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다 처지면 이렇게 턱에 다 살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죠. 얼굴은 구획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획별로 이렇게 박음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위가 한 구획, 또 뭐 이렇게가 한 구획,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각 구획이 박음질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제가 손으로 팔자주름 위에 이 윗부분을 이렇게 누르더라도 이 인중 쪽으로 이 지방이 이동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이가 들면서 이 구획 안에서 처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눈 밑이나 앞광대는 이렇게 꺼져 보이게 되고 눈 밑이 꺼지면서 이 꺼진 부위에 피부의 안쪽이 비치면서 다크서클이 심해 보이는 것입니다. 즉, 눈 밑이 꺼지게 되면 첫 번째, 사람의 인상이 피곤해 보이고 또 두 번째,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눈 밑과 앞광대를 채워주는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 앞광대 구획 쪽이 처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부위는 리프팅 레이저를 만약에 해준다고 해서 막 이렇게 중력이 역방향으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꺼진 부분을 메꿔주는 시술이 사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최대한 안 꺼지게 해보려면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이 광대 승천 해주기입니다. 이 광대 승천이 뭐냐? 이 앞광대 부위에는 이 입술을 위로 당겨주는 네 가지의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우리가 마치 헬스했었을 때 이렇게 근육이 계속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커지듯이 이 근육을 발달시켜서 근육의 볼륨을 좀 증가시키면 이 나이가 들어가서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이 꺼지는 부분을 이 근육으로 보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는 이 피부랑 지방만 있지 않습니다. 이 근육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근육 부분에 있는 볼륨을 잘 올려주고 키워주면 이 노화 과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처지고 빠지는 이 피부와 지방에 의한 이 손실을 어느 정도 이 근육으로 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광대를 위로 들어 올리는 웃는 표정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광대를 올리고 광대가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수초 이상 버텨주는 것을 하는 것이 이 근육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광대 승천 운동을 해보면 눈가지름이 과도하게 생길 정도로 광대를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텐데 이러면 눈가주름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름을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할 때는 눈가 쪽을 양손으로 가볍게만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눈가에 주름지는 것이 없이 이 중안면의 근육들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눈 밑과 앞광대를 채워주는 시술법에 대해 알아보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해주는 이 볼륨을 증가시키는 시술은 사실 주베룩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필러 시술은 거부감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본인의 콜라겐을 차오르게 하는 방법이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무조건 더 선호를 하십니다. 주베룩은 이 PDLLA라는 물질로 이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콜라겐뿐 아니라 뭐 엘라스틴 등등 조직의 전체적인 지지체들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지방이식, 필러처럼 얼굴에 원하는 부위를 우리가 이렇게 넣어준다고 수직적으로 막 높이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빈 곳을 메꿔주는 개념. 두 번째, 자연스러운 볼륨의 증가를 시킵니다. 자, 근데 이 눈 밑 꺼짐에서 주베룩을 사용할 때 주의점들이 있는데 눈 밑 꺼짐 부위는 주의를 해야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제가 의사분들께 교육할 때도 시술에 가장 익숙해지고 맨 마지막에 해보도록 하는 부위입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시술하는 부위의 공간에 맞는 정도의 양만 주입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 밑 꺼짐이 있는 부위는 인체 중에 피부가 얇은 부위입니다. 즉, 공간이 굉장히 좁은 부위입니다. 자, 이 부분이 꺼져 있다고 무턱대고 많은 용량의 주베룩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그 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선 부분들은 주변에 이 밀도가 낮은 다른 부위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원치 않은 공간으로의 주배륙의 이동이 있을 수 있고 그곳에서 뭉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사지를 정확하게 해준다입니다. 자, 저희 병원에는 이 눈밑거짐으로 주배륙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잘못 넣게 되면 이 뭉치는 현상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눈밑거짐입니다. 주배륙과 같은 콜라겐 형성물질을 이 눈밑거짐에 넣는 경우에 이 결절이 생기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마사지가 중요합니다. 자, 눈밑은 마사지가 잘 될 수가 없는 부위이므로 환자분들이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잘 될 수가 없는 부위입니다. 만일 마사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밀폐된 공간에 주배륙 입자들이 자기들끼리 더 응집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또 뭉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술 후에 이 마사지 교육이 중요합니다. 자, 눈밑거짐 부위의 정확한 깊이에 정확한 양으로 시술 의사가 스킬 있게 잘 주입하는 경우에는 이 필러와 달리 어색함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 눈밑꺼짐과 악광대 꺼짐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 원장, 더셀러 화장품 대표 심혜철이었습니다.